어비스. 제목부터 신비한데요. 두 주인공 일단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박보영 씨부터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어비스로 인사를 드리게 된 박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보영 씨는 절세민에서 약간 좀 흔한 스타일인데. 미스 캐스팅! 미스 캐스팅! 아니, 솔직히 말하면 어비스는 제가 캐스팅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저기 나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시뮬레이션도 직접. 어머. 연습했어요. 나갈 수 있겠구나 아니라 이제 즐겨 보니까 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랑 다 TV 소리 제일 크게 해놓고 했는데도 좀 잘 못 맞춰가지고 만약에 내가 저길 나가면 난 진짜 밥을 못 먹겠구나 그 생각을 진짜 많이.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결과가 아 얘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기쑥스러워. 놀토. 나이스. 나이스. 놓쳤다. 박효신 씨입니다. 어? 보영 씨? 보영 씨 왜 크게 이렇게? 아 진짜 너무 좋아하고. 아 박효신 팬? 네. 근데 바로 박보영 씨의 첫 버스를 오픈을 안 하는 오픈! 앞부분은 못 들어. 어쩐지 어쩐지 모르는 걸 괜히 내 마음 너에게 뺏겼나 봐 이렇게 듣거든요. 오, 멜로디. 저는 여기는 거의 괜히 내 마음 너에게 뺏겼나 봐. 확실히 들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그라인 있어요. 아무도 못 들은 걸 저 혼자 뭘 들었어. 두 번째 줄. 자, 지금 뒤쪽 난리 났어요. 두 번째 줄 빼고 뒤에 하나. 지금 청재기 팀 난리 났습니다. 자, 어? 못 들었어. 못 들었어요? 잠깐만, 기자님! 기자님 이쪽으로 예, 앉으시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청재기 팀이 뭔가 큰 거를 지금 한 건 한 것 같은 느낌이고 네? 1차 시도에 올릴 바스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화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거기 보영 씨, 그게 그래서. 아니에요. 오, 들리기 시작했어. 둘째 여기가. 박보영 씨, 정리가 됐습니까? 좋습니다. 오픈! 들으셨어. 저는 어떨지 모르는 걸로 확실히 들었고요. 이게 내 마음 여기서 저도 한 글자가 비었는데 신호 선배님 말처럼 마음 맞죠.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은? 동엽 씨 거를 듣긴 싫어요. 예, 네. 아냐난. 난 아냐 넌으로 들리더라고요, 저는 계속. 아, 넌으로? 넌으로? 계속 적어놓고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아냐 난이 먼저 나오고. 그지? 네. 이번엔 어쩔지. 어쩔로 들려야 돼. 우리 박 기자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돌아버리겠습니다. TV를 볼 때와는 지금 전혀 다른 이 전혀, 판에 들어오니까 전혀 너무 TV가 더 잘 들리고요. 그 저는 박효신 오빠 그 진짜 정혜원 팬인데 너무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정혜원 팬이야. 폭풍이 너무 지금 월요일날 티켓팅도 예약해놨는데 진짜로 맞춰놓고 근데 이걸 못 맞춘다 너무 서러워 죽겠어. 박효신 씨입니다. 들어는 봤어요. 네. 큰일 났네. 정말 큰일이네. 어디서 틀렸을까? 정말. 이번 일이 이런 일밖에 없는데 많이 이런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의견을 담아서. 근데 너 생각하는데 너무 놀라네. 아 나도 먹고 싶어 저거. 몰라. 주세요. 야 이거 궁금하다. 이거 어렵다 이거 이제. 이번엔 어떨지 모르는 걸 괜히 내 마음 아 잘하네 너에게 뺏겼나 아냐 난 아냐 너 아 훌륭해. 와, 됐어요. 출발. 됐어요. 출발. 유령을 잡아라 해서 유령 역을 맡은 문기영입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그 근영 씨가 이상형이 표다. 오! 오? 어?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나서 만나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예. 네. 서로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너무 귀엽고 그때도 사실 웃는 게 너무 예뻐가지고 웃는 게 너무 소년이고 웃는 게 예쁜 사람 참 좋아요. 빈영 씨는 핑클? 네, 좋아했습니다. 어떤 노래 좀 기억납니까? 비가 오면 그 사람 언제나 핑클이 리메이크 했나봐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블루레이 준비되셨죠? 됐었죠? 네. 노래는 뒤에 스피커에서 나오고요. 네. 잠깐만. 피오가 가르쳐 준대. 대박. 자, 충분한 시간 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하려고 장난 입고 왔는데. 자, 비트도 빠르지 않. 나랑 닮은 점 세 가지만 뽑아 보실래요? 일단 너무 웃는 게. 네. 아, 웃는 게 아름다우시고. 네. 그리고요? 또 목소리도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좋으시고 일단 예. 약간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 오, 그 세 개가 되게 친절하다. 중간에 정말 없나요 혹시 다들? 나는 지금 그 위를 보고 있어라고 썼어요. 지금 그 위를? 그 위를? 지금. 왜 위를 보고 있어? 거울을? 거울을? 깨진 거울을? 깨진 거울을? 잠깐 있어. 왜? 잠깐 있어. 왜? 그냥 신동 씨 때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뭔데요? 아니 창가에 서서 지금 거울을 보고 있는데 내 눈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내 눈을 보고 서야 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 간절한 너의 눈빛이 그래서 그걸 뭘로 치는 거야? 미치세요. 와, 문학소녀. 오, 거울에 나를 보고 있어. 거울에 나를. 거울 속. 나레이션으로 야생 고라니를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해 주세요. 창가에 서서 지금 야생 고라니 보고 있어. 눈물이 나. 실패! 너무 바로 썼다. 실패!